네,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박스오피스는 5위는 아담스 패밀리 2고요. 4위는 장르만 로맨스, 3위는 듄, 2위는 강릉, 대박의 1위는 이터널스입니다. 위드 코로나 시대, 이제 극장가에 좀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요? 그렇죠. 이 위드 코로나 신기지 벌써 2주가 넘어섰어요. 네. 지금 왜 예전에 지인분하고 가족하고 극장 가면 한 명, 한 명 따로 앉았잖아요. 네. 지금은 두 분이 가시면 적어도 두 분이 앉고 한 자리 뛰고 두 분 앉고 네. 일행하고 같이 앉을 수 있어요. 여기다가 대작 영화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슬슬 극장가가 좀 데워지는 모양새, 관객분들 주말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다는데 제일 첫 번째 지금 사랑받는 거는 이터널스인데 야, 마동석 씨 나와서 그런가요? 이게 뭐 마블 영화라 그런가 벌써 250만 넘었더라고요. 예. 거기다 강릉, 유호성 씨 나오는 영화죠. 이 영화도 지금 입소문 속에서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흥행 열방을 불태우고 있고 여기다가 앞으로 24일날 유체이탈자라고 한국에서 개봉도 하기 전에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결정된 영화도 올 거니까 이런 대작 영화들이 이 흥행세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네.